월드복싱 시리즈가 열리고 있는 포항체육관입니다. 지금 링 위에서는 이제 포항 포세이돈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포항 포세이돈 선수가 오늘 강팀을 만났다고 저희가 소개 말씀드렸는데, 네, 네, 지금 카자흐스탄 선수들로 선수가 모두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카자흐스탄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을 네. 미리 분석했을 거예요. 하지만 네. 순발력이나 그 파괴력 모두 우리나라 그 포항 포세이돈스 선수들보다 좀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링 아나운서가 양 선수들을 소개해줬고 네. 이제 내려가서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아시아리그 순위를 살펴드리겠습니다. 1위는 바크 파이어스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젠 국가의 팀입니다. 그렇죠. 2위는 아스타나 알라스, 카자흐스탄 오늘 경기를 펼치는 팀입니다. 3위는 포항 포세이돈스, 그리고 4위는 베이징 드래곤스. 3위와 4위 이 두 팀은 지난번 이제 포항 포세이돈스가 1승을 기록하면서 1승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네. 올지를 달리다가 베이징 드래곤스를 꺾으면서 네. 자, 공동 지금 3위로 지금 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중국과 이제 대한민국의 팀인데 네. 자, 이 대회 물론 대한민국의 포항 포세이돈스지만 팀을 구성하는 선수들은 여러 국가 선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선수가 김주성 그리고 백종섭 선수가 있고요. 네. 나머지 세 선수는 그 용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선수도 있고 이제 몰도바 선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 첫 경기는 우선 우리나라 김주성 선수가 나옵니다. 자, 우리 김주성 선수가 첫 테이프를 잘 끊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상대하는 선수는 카자흐스탄의 아부타탈리 포프 카나 선수인데요. 아, 이름이 어렵죠? 예. 카나 선수. 자, 1월 8일 날 우리 김주성 선수가 베이징 드래곤스의 루샤팡 선수 경기를 가졌는데 2-1 아주 힘겨운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경기장에 잠깐 만나봤는데 그때는 훈련량이 좀 부족했다 그러고요. 네네. 이번에도 훈련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좀 아쉬웠던 게 우리 김주성 선수가 후반 체력이 좀 딸렸다는 게 네, 좀 아쉬움 남았었거든요. 예. 자, 이번 경기는 준비를 많이 했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승을 챙기고 있는 아스타나 알란스 팀입니다. 네. 지금 포항 포세이돈스가 이제 재창단해서 오늘 홈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지난 이제 레드윙스가 1승을 기록했었고 홈에서 첫 승을 거둔다면 또 그 의미가 남다르겠죠. 그렇지만 오늘 경기를 한 아스타나 알란스 선수들이 모든 면에서 기량도 출중하기 때문에 네. 조금 힘겨운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가 지금 복싱에 대한 인기가 상당한 거죠. 강국이에요. 예. 네. 구소련에서 이제 독립됐지만 예. 지금 아시아에 속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시아의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자, 현재 이제 12개 국가가 이번 월드복싱 시리즈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주 대륙과 아시아 대륙, 유럽에서 팀이 이 3개 대륙으로 나눠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 3개 대륙 리그전이죠. 예, 예. 네, 미주 대륙에는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멤피스, 멕시코 시티. 유럽 대륙에서는 이스탄불, 밀란, 파리, 모스크바 팀이 있습니다. 네. 이 3개 대륙에서 이제 1위 팀이 마지막에 이제 결승전을 치르게 됐고 이제 플레이오프 제도가 있기 때문에 2위 팀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여정이 뭐 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5월달까지 경기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홈앤더 어웨이로 경기가 펼쳐지는데 자, 이 포항 포세이돈스 인천 레드윙스가 재창단돼서 오늘 홈에서 첫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관중들이 오셨어요. 야, 지금 뭐 근래 복싱 경기장에 이 정도의 관중이 운집한 거는 네. 근래 좀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관중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경기입니다. 김주성 선수가 나옵니다. 첫 경기는 54kg 이하급입니다. 네. 김주성과 카나스 경기입니다. 아부탈리포프 카나 먼저 아부탈리포프 카나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27살 162의 신장이죠. 네. 네. 아스타나 알란스의 아부탈리포프 카나 선수 카자흐스탄 국적입니다. 네. 자, 우리 김주성 선수가 기록에는 168로 지금 나왔는데 네. 양 선수가 그 비슷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외모로 봐서는
이 구소련보다는 아시아계 쪽으로 약간 많이 닮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고려인 키가 네. 좀 크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자, 27살, 신작은 162cm에 김주선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김주선 네. 선수입니다. 자, 광저 화살게임 국가대표였죠? 네. 참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참 당시 게임을 보고 상당히 아쉬웠었는데, 저치 보시면 월드복싱 시즌을 통해서 재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포항 포세이돈스 소속 김주성 23살입니다. 168cm의 김주성. 지난 경기 때 류샤오팡 선수에게 2대1 판정승을 거뒀는데요. 아, 힘든 경기를 했었어요. 그 경기에서 이제 귀심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치에는 파파솔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네. 박시현 코치가 지금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감독에는 아, 구즈카보르 마스 네, 감독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예,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종 선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테이프를 잘 끊어야 됩니다. 네. 자, 첫 경기 김주성과 아브탈리포프 카나델 경기입니다. 54kg 급 이하. 자, 벤턴급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벤턴급 경기. 자, 이제 다섯 명의 선수가 싸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이 다섯 명 선수 중에 두 명이 우리나라 선수들 지금 김주성 선수와 백종석 선수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백종석. 네. 자, 우선은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선을 좀 제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지금 3분 3라운드에서 3분 5라운드로 6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네. 마지막 그 뒷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형식은 이제 프로 선수들처럼 헤드기어를 안 쓰고 이제 셔츠를 벗고 하는 경기입니다만 그렇죠. 이 선수는 분명한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와 프로를 접목한 획기적인 어떤 그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스포츠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엔터테인먼이 좀 가미가 되는 어떤 요즘 얘기하죠 스포테인먼트라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자, 김주성 전국 체육대회에서 5년 연속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네. 아시아 주니어 대회도 금메달 땄었고요. 참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광저우 화살게임에서 너무 아쉬운 경기를 펼쳤어요. 네네. 네. 자, 그리고 맞서 싸울 이 카나 선수도 굉장한 실력자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처음 국내에는 소개하는 선수인데요. 네. 자, 카나 선수가 기록은 없지만 네. 역시 김주성 네, 선수가 만만하게 볼 상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에 앞서서 양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제 링 아나운서가 양 선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장 162cm, 체중 54kg. 먼저 아브탈리포프 카나 선수입니다. 네. 자격은 아브탈리포 카나. 자, 신장은 162cm, 27살입니다. 카자흐스탄. 자, 김주성. 네, 김주성 선수가 약간 좀 커 보이는군요. 네. 약간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김주성 선수입니다. 23살, 168cm. 자, 광저우 아시안게임 출전했었고 여러 차례 금메달, 아마추어 금메달을 따냈던 김주성 선수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벤턴급 대표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입니다. 제1경기 54kg 이하급 경기입니다. 네. 자, 주심은 니콜라 주심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적입니다. 야, 신장은 김주성 선수가 한 6cm가 더 큰데요. 네. 크게 신장의 차이는 보이지가 않고요. 네. 일단은 카나 선수의 자, 2라운드를 탐색전을 펼칠 필요성이 있어요. 자, 3분 5라운드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1라운드 붉은색 트렁크가 김주성 그리고 노란색 트렁크가 카나시입니다. 자,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경기 펼쳐야 됩니다. 네. 라운드가 5라운드 길지 않습니까? 자, 왼손잡이 사우스포가 지금 김주성 선수입니다. 자, 양 선수 모두 사우스포예요. 네. 네. 자, 사우스포와의 대결은 앞손 싸움이에요. 그렇죠. 앞손 싸움. 네. 잽 싸움입니다. 자, 잽 받고 있는 카나. 네, 앞손을 좀 부지런하게 꼭 맞출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자, 라이트 잽 매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비 보신 없이 잽이 카나 선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자, 초반 견제하고 있는데요. 김주성의 잽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트 빠르게 네. 뒤쪽으로 피하고 있는 김주성입니다. 아프탈리포프의 원투까지 안쪽 들어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자, 이제 김주성도 라이트 잽을 뻗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체 돌림이 예. 김주성 선수 상당히 좋습니다. 아, 잘 맞았습니다. 네. 이번에 레프트까지. 그렇죠. 자, 들어가다가 한 대 맞았습니다. 김주성. 저런 순발력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감각이 눈이 상당히 좋단 말이죠. 야, 아부타, 아, 지금 아부탈리포프 선수가 들어가면서 자, 이제 레프트까지 김주성. 괜찮아요. 네. 자, 페이스 조절하면서 자, 차근차근 포인트를 따가야 됩니다. 네. 자, 1라운드는 탐색전인데요. 라이트 호크 크게 맞춰봤습니다. 자, 카나 선수가 들어올 때 약간 어정쩡한 자세로 들어와요. 예. 자, 그 부분을 놀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들어왔어요. 자, 포인트를 직결되는 네. 네, 그런 주먹입니다. 자, 견제하고 있는 네. 김주성. 지난번 1월 8일 경기에서 중계 루샤팡 선수를 우리 김주성 선수 좀 쉽게 봤나 보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오늘 상당히 신중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원투 강한 주먹이었습니다. 네. 아. 자, 들어가면서 라이트까지 들어간... 자, 김주성 맞으면서 네. 들어갑니다. 야, 지금 들어가는 것까진 좋았는데 들어가다 많이 맞았어요. 들어가는 과정에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카나 선수가 빠지면서도 주먹이 나오거든요. 예. 그게 바로 순발력이에요. 자, 따라가면서 라이트 잽.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주성 선수에게 힘찬 응원을 받습니다. 자, 벌써 2라운드가 이제 30초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암탈리포프 카나 라이트까지. 다시 한번 라이트 잽. 라이트 잽이 상당히 매서운데요. 네. 자, 가드 앞쪽입니다. 다시 한번 잽. 계속 안면 쪽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원투 안면. 어, 뒤로 빠지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나발아치고 있습니다. 라스트 10초. 네, 카나 선수가 파워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아, 지금 잘 보는데요. 뒤로 빠지는 수비 동작은 안 좋습니다. 자, 1라운드 끝이 났습니다. 네. 어, 초반에 경기를 보니까 아부탈리포프 카나세이 라이트 잽이 상당히 매서운데요. 아주, 하지만 김정우 선수가 여유있게 네. 정규 1라운드 잘 풀어갔어요. 네. 자, 김주성. 자, 체력 안배를 조금씩 해봐야 됩니다. 저는 잽을, 그렇죠? 상체 놀림 좋고요. 예. 자, 지금 오른손에 계속 허용하는 모습인데 자, 저 잽 예. 앞손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자, 저 잽을 맞아주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이 아부탈리포프 카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순발력이 있고요. 네. 자, 뒤로 빠지면서도 주먹이 나온다는 거는 상당한 어떤 그 감각적인 복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김주성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자, 1라운드 양 선수들이 서로에 대해서 탐색전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2라운드입니다. 네, 한번 상대를 속여주고 들어가야 돼요. 네. 네. 라운드 2! 바로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2라운드입니다. 자, 계속해서 라이트 잽으로 몰고 있는 암탈리포프. 다시 한번 라이트 네. 들어갔다 빠집니다. 아,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자, 김주성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자, 원투까지. 뒤로 빠지는 건 안 좋아요. 네. 뒤로 좀 물러서는 모습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주성 선수가요. 오히려 앞으로 숙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야, 라이트. 자, 이런 큰 주먹을 좀 노려봤던 김주성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도 좀 주먹이 강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자,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요. 자, 차근차근. 네. 네. 자, 빠른 잽 계속 구사하고 있는 카낫. 자, 김주성 선수도 좀 오른쪽 주먹을 좀 뻗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지금 오른쪽 주먹이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네. 네. 자, 앞서 자, 라이트에서 네. 레프트까지 스테이트 뻗어봤습니다. 자, 옆구에서 라이트 훅. 시도는 상당히 좋았어요. 자, 다시 한번 김주성 힘내고 있습니다. 아, 좀 더 꺾어야 됩니다. 네. 자, 1차전에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김주성 선수가 오픈 블루가 좀 많이 보여요. 네. 네. 주먹을 좀 더 강도를, 아니 각을 좀 꺾어야 됩니다. 자, 라이트로 우선 계속 따라가고 있는 카나시입니다. 뒷걸음치 치고 있는 김주성. 자, 먼저 들어가고 있는 카낫. 자, 저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김주성 선수가 예. 라이트 훅을 한번 노려볼만 해요. 짧은 라이트 훅이죠. 예. 자, 가드를 많이 올리고 있는 김주성입니다. 아, 타이밍 늦었고요.
자, 가드 위쪽. 그리고 상대적으로 카나 선수는 가드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카나 선수도 지금 쉽게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김준석의 지금 라이트를 지금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원투까지 상대를 저렇게 속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원투를 들어가고 있는 카나 라이트를 크게 허쳐봤습니다. 자, 복부에서 그렇죠. 네. 왼손 주먹까지 옆구리까지 들어가고 있는 김준석입니다. 다시 한번 옆구리. 자, 지금도 주심이 지금 네, 오픈블로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네. 주먹에 좀 안쪽에 계속 닿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원투. 자, 뒤쪽으로 물러서고 있는 카나. 카나 선수도 상체에 어떤 힘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다 지금 내 좌측 주먹이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레프트 스트레이트 어퍼컷 라이스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코너 쪽에 몰려있는 김주성. 자, 계속해서 주먹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상대에 대주면 안 돼요. 네. 네. 자, 2라운드 끝이 났습니다. 자, 1라운드에 비해서 2라운드. 2라운드도 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네. 네. 일단은 3라운드부터는 어떤 득점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왔어요. 네. 김주성 선수가 2라운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페이스 조절을 해가면서 제가 경기를 펼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 김종선 선수 1라운드까지는 페이스 조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뒤로 좀 물러서는 모습이 많이 나왔던 김종선 네. 선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주먹을 날리는 쪽이 지금 카나 선수거든요. 자, 지금도 오픈 블로로 보이거든요. 네. 자, 주먹의 각도를 우리 김종선 선수가 좀 더 꺾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1, 2라운드 3분씩 치렀고 어느 정도 이제 상대를 파악했기 때문에 네. 3라운드부터는 이제 자신의 스타일대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 위주로 가야 돼요. 예. 네. 그러다 찬스가 나왔을 때 어떤 다운도 좀 노려볼 만한 네. 그 시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고 있는 김주성. 자, 라이트 잽. 자, 서로 잽 교환하고 있습니다. 빠른 네. 주먹. 자, 앞손 괜찮아요. 네. 네. 꼭 앞손은 맞출 필요가 없어요. 오른손은. 자, 김주성과 아부달리 포포. 자, 벤턴급 경기입니다. 자, 레프트 강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김주성. 네, 참 적중했으면 좋은 주먹일 뻔했는데요. 네. 네. 짧게 잘 끊어쳤는데요. 네. 자, 옆구리에서 라이트까지 들어갑니다. 김주성. 지금도 네. 지금 많이 오픈 블로우에 대한 지적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카나 김주성 선수에게 부산을 내려갔어요. 부탁드립니다. 글러브 앞쪽입니다. 자, 원투로 들어가고 있는 카나. 자, 스피드에 자신감 있을 때가 가드가 내려와도 되는데 네. 네. 지금 가드 내리는 모습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트 잽 뻗고 있습니다. 자, 옆구리 쪽. 자, 선제 공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3라운드 초반에는 먼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자, 다시 들어간다. 김주성입니다. 김주성입니다. 자, 왼손 앞면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자, 로페어 튕겨 나온 상황에서 네. 라이트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먼저 밀어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옆구리입니다. 자, 먼저 선제 공격이 필요하죠. 자, 공간을 찾고 있는 김주성입니다. 앞손은 오른손은 쉬면 안 돼요. 네. 자, 꼭 맞춰 들어. 안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자, 원투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카나. 야,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네. 상당히 빠릅니다. Last one minute. Last one minute. 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카나. 그렇죠. 짧은 오프컷. 예. 네. 옆구리에서 앞면까지. 다시 원투 한면 맞받아치고 있는 카나. 자, 저렇게 서서 맞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레프트 크게 따라가 봤습니다. 자, 김주성 선수가 얼굴 쪽이 약간 붉게 네. 물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3라운드부터는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아가야 됩니다. 네. 네. 자, 계속 뒤쪽으로 물러서고 있는 김주성입니다. 자, 계속 피하는 모습인데 자,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네, 지금 수비 동작 위험하죠. 네. 아무래도 네. 뒤로 빠지면서 지금 피하는 모습인데요. 라스트 텐 세컨드. 라스트 텐 세컨드.
자, 프로 규정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자, 앞으로 숙여주는 게 오히려 나아요. 뒤로 빠지는 것보다. 네. 자, 네. 3라운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중반까지 경기를 치렀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자, 지금까지 선수들 경기력을 본다면 어느 쪽으로 좀 우세를 점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확실히 누가 주도권을 양 선수 중에 누가 잡았다고 쓰는 없지만 네. 우리 김정 선수가 지금 아웃복싱 구사하는데 이제는 선제 공격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네네. 네. 계속 아웃복싱 구사하고 밀리다 보면 계속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다 김주성의 정타는 나오지 않고 네. 있습니다. 지금 오픈블로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꺾이지 않아요, 주먹이. 예. 요거 좋았어요. 네. 네. 자, 하지만 또 이 카낫에 많이 허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5라운드 후 경기가 펼쳐지는데 4라운드. 어느 정도 이제 4라운드부터는 승부수를 띄워야 될 텐데요. 그럼요. 이제는 띄울 시기가 됐죠. 예. 네. 자, 이제 체력 싸움이에요. 네. 자, 지난번 경기 때 김주성 선수가 4라운드부터 약간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이번에 훈련량이 충분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 레프트로 먼저 들어갑니다. 자, 주성 선수 맞받아치는데요. 격렬하죠? 자, 김주성이 끌어안아 봤습니다. 자, 두 선수도 이제 4라운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김주성 선수에게 힘차게 넘어갔어! 부탁드립니다. 자, 주먹의 어떤 숫자가 좀 많아야 됩니다. 네. 네. 자,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빈도가 이제는 좀 늘어나야 돼요. 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왼손으로 맞받아쳐 봤던 김주성. 자, 빠지면서 랩트. 네. 이번에도 오픈성이었어요. 네. 자, 어느 선수가 먼저 주먹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주성 선수의 고질적인 저 단점은 네. 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픈 블로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주심에게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빠지면서 맞았습니다. 왼손 맞았습니다. 빠지면 네, 안 돼요. 자, 왼손 주먹 벗고 있는 김주성. 자, 라이트에 걸렸죠? 박혔어요. 자, 그러나 발에 걸렸죠? 예, 예. 지금 다운이 아닙니다. 네. 네, 슬립 다운이 됐어요. 다시 맞붙습니다. 자, 왼손. 네, 이제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김주성의 주먹의 각도도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네. 네, 빈타가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같이 맞받아 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김주성. 자, 코너 쪽. 왼손 들어갑니다. 자, 방향 바꾸면서 카낫. 자, 김주성의 왼손. 자, 한 번은 안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네, 들어가야 됩니다. 카낫 선수도 많이 지쳐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김주성 선수 힘들면 카낫 또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라이트에서. 네. 자, 다음 주먹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김주성. 물러서고 있는 카낫. 정탁은 중요하지만 어떤 경기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김주성 선수에게 힘차게 도와갔어요. 먼저 먼저 선제 공격 필요합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왼손 주먹 글러브에 막힙니다. 자, 원투로 맞받아치고 있는 카낫. 다시 원투. 네. 자,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 빠지면 안 돼요. 예. 빠지려면 완전히 원거리,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사정권에서. 네. 자, 4라운드. 역시나 이제 선수들이 3라운드까지 경기를 펼치다가 4라운드가 되니까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 낯설죠. 네. 라운드가. 라이트 좀 맞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자, 빠지면서 김주성 라이트 훅 다시 한번 헛칩니다. 아, 주먹이 자, 4라운드 끝이 납니다. 네, 주먹 좀 짧아야 돼요. 네. 각도가 작아야 됩니다, 우리 김주성 선수. 자, 괜찮아요. 4라운드 모습에서는 지금 적극적인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카나 선수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선수가 힘들면 둘 다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야, 지금 이제 다리에 걸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김주성이 지금 왼쪽 다리에 걸렸고 이 주먹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자, 그 이후에 맞긴 했습니다만 김주성이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주도권을 잡아갔던 그래도 4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그야말로 정신력 싸움입니다. 네. 세컨드 라운드. 자,
5라운드가 어떤 양 선수 승패였던 분수령이 되거든요. 네네. 자, 5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한 라운드가 됐습니다. 자, 아마추어 선수들이기 때문에 4라운드, 5라운드 경기를 많이 치러보지 않았을 텐데요. 네. 이 마지막 5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싸우고 있는 김유성입니다. 마지막 5라운드. 자,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자, 먼저 선제 공격이 필요합니다. 네. 체력을 다 쏟고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아쉬움을 남기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글러브에서 왼손까지 네. 스트레치 쭉 뻗어갔던 김주성. 자, 빠른 공격 네, 나옵니다. 목표까지 네. 런트. 네. 자, 라이트 안면까지 들어갑니다. 자, 밀리면 안 돼요. 맞바로 쳐야 됩니다. 자, 김주성이 초반에 힘을 내는데요. 네. 자, 라이트. 아, 좋았네요. 자, 지금 안면쪽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선제 공격 좋습니다. 자, 내려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얼굴 쪽으로 끌어내죠. 야,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카나세 주먹이 오픈성이 많아지고 있고, 자, 반면에 김주성의 주먹이 꽂히고 있습니다. 카나 또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자, 김주성이 몰아붙이고 있는 5라운드. 네. 그렇죠. 자, 이런 장면이 좋습니다. 네. 자, 서로 들어오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간 선수가 김주성 선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트까지 네. 안면 들어갑니다. 꽂죠? 좋습니다. 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지킵니다. 자, 김주성이 네. 5라운드 초반 좋은데요. 자, 라운드 초반에 상당히 지금 승기를 완벽하게 지금 잡아내고 네.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힘을 좀 내야 되죠? 자, 잽으로 짧은 주먹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상황 좋았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네. 자, 바로 잽 옆구리 다시 한번 잽.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네,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요, 김주성. 맞받아 네. 쳐야겠습니다. 자, 라운드 중간이 지났죠? 김주성 선수에게 꿈을 해봤어. 자, 이제 5라운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네. 자. 자, 조심히 계속 파이팅을, 파이트를 네. 하란 얘긴데요. 하나 또 지금 지쳤단 말이에요. 예. 네. 자, 얼굴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몰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 도망가고 있는 카나신데요. 자, 서 있으면 안 돼요, 김주성 선수. 올려 칩니다. 다시 한번 선수까지 쫓아야 돼요. 자, 몰아붙이고 있는 김주성. 자, 쫓아가야 됩니다. 이제 1분 남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쏟아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어퍼컷 올립니다. 그렇고요. 다시 한번 어퍼컷. 네. 라이트 들어갑니다. 네. 자, 왼쪽 빠져나가는 카나 잡아냅니다. 자, 두 선수가 네. 이제 힘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서로 잡는 모습이에요. 자, 저런 거친 모습은 괜찮아요. 네. 네. 자, 나머지 한 35초. 여기서 포인트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랩트. 빠져나가고 있는 카나. 자, 선제 공격. 아, 지금 왼손 허용했습니다. 선제 공격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가드 위쪽이고. 25초 남아있습니다. 끌어안고 있는 카나 올려쳐 보는데요. 맞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쏟아야 됩니다. 자, 가드 위쪽이고 랩트 올려쳐 봅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올려쳐 보고 있는 김주성. 네, 이렇게 잘 쏘았거든요. 5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자, 5라운드는 상당히 인상적인 공격 패친 라운드였습니다. 네. 4라운드, 5라운드 김주성 선수가 그래도 자신의 주 무기를 좀 사용하면서 그쪽으로 좀 들어갔던 모습이었어요. 네. 자, 1차전하고는 사후 네. 다른 어떤 김주성 선수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좀 체력적인 약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4라운드, 5라운드 때 잘 싸워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박시현 코치가 보이는데 네. 참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예, 아, 왼손, 네. 오른손 안쪽으로 모두 파고 들어갔던 김주성. 자, 이제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야, 올려치는 주먹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대해봐도 대범직합니다. 네. 네. 자, 월드복싱 시리즈 포항 포세이던스와 아스타나 알란스의 첫 번째 대결이었습니다. 제1경기 54kg 이하급 경기였습니다. 자, 판정의 결과를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과 아브탈리포프 카나세 경기. 자, 판정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뭐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전 경기에서도 2대1 판정승을 거뒀던 김주성. 오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김주성 네, 선수 입장에서는 보여줄 걸 다 보여줬죠. 자, 네. 네. 저지 원 블루코너 아부탈리포
전치 2 블루 코너 아부탈리 4 전치 3 블루 코너 아부탈리 콘 그렇게 되면서 3대0으로 아부탈리포 가나시 판정승을 얻었습니다. 네. 첫 경기였습니다. 자, 물론 뭐 최선을 다했어요. 네. 아,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자, 김주영 선수의 패배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오픈블로. 네. 네. 제가 지적했던 오픈블로가 부심들에게 어필을 못했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자, 번번이 네. 주심이 또 이 오픈블로어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자, 물론 최선 다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첫 경기 아프탈리포프 카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54kg 이하급 경기에서는 아스타나 알란스가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포항체육관입니다.